流星花园幕后特辑，流星花园幕后大公开，你从没看过的 F4 金丝草即将在这里一一为您呈现。너는다시내게돌아올거야아내가이겨너뜬눈뜨거네거래에서이제돈이없어서기사를치는신을찍었는데이런데서노래해보는것도한번쯤해보고싶었던일이라서뭐일찍느껴본것같아요생각보다좋은기회였던것같아요관객들에게아닌본인이직접봐주셨다면완전멋있어 네꼭그런프로포즈를할거예요제가 완전좋을것같아요제가받으면저는부끄러워서막쑥스러워서눈빛발모를것같아요저신찍으로가야돼요가야돼요저바빠요지난주말마지막촬영을하루앞둔꽃남을찾았다 F4의 맏형김준이어국민선배김현중이촬영장으로들어오고수고하세요네제일마지막으로도착한준피드리형임민호아우조금피곤한기색이역력하네요이젠어딜가나 F4 는인기몸살하룻밤자고일어났더니스타가되었다는말이바로이런것드디어꽃보다남자의마지막대본이도착하고보니까마지막에대본이나왔네아형이거한건이에요마지막회다배우들도시청자들도아쉬운순간이최종의대본인가요지금네박영수입니다어떻게받아본생각이어떠세요대본마지막회대본조금섭섭하네요아그래요네끝나면제일먼저하고싶으신거예요잘하고싶어요드라마종영이가까워오자여기서게분주하다그동안사랑해주신팬들에게줄선물도준비하고함께한제작진을비롯한동료들에게그동안의노고를치여하며팬을드는데 F4 모두한마음이되고촬영막바지가되니까배우분들이사인하려고정신없네아예그저번막사진찍고땡큐나 바로불릴것같은데미니시리즈란특성상거의매일이속도전에다밤샘이습관이된출연자들몇시였어요움직였어요아니지금지금12시가넘었군요잠이지가수에서첫전국도전을한현중씨드라마가끝나고후유증은없을지물어봤다하지만빨리털어내고다시가수이면좀빨리돌아가려고많은노력을해야겠죠지력보다는악으로버틴게맞다는잔디역의구혜산항상밟아도다시일어나는잔디처럼해보자하지만사실지친지오래라고저는잠을못잤어요지금며칠밤새시는거예요지금거의다끝났네요드라마가빨리끝났으면하시겠어요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끝나고시작했네요빨리시작됐죠그렇게되네요머리붕대세우고그동안꽃보다남자는드라마속많은명장면과명대사를만들었다특히가장대표주자는손발오그라드는대사의주인공이있었으니생각하는가장기억에남는신은비맞는신이었어요정말영화체감온도마이너스16도인날씨에철수차로물을뿌린데바로얼만큼의추위가있었는데참고통스러웠지만좋은추억이었던것같아요비가억수같이쏟아진날헤어진지15년만에다시만난할아버지와의만남이당황스럽기도하고원망스럽기도했던지후
쓰라린 상처와 배신을 눈물과 오열로 표현했던 장면. 김현중이 아닌 윤지우를 가슴으로 연기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었다. 지우를 선들어 일동 뛰기 시작하고 잔디야! 물에 빠진 잔디를 보고 뒤따라 물속에 뛰어드는 척하는 준표. 아니야, 형 여기 왔어. 여기 왔네, 여기 왔어. 아, 완벽했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혜 촬영. 잔디야! 이번엔 물에서 잔디를 부출한 준표가 울분을 토하는 장면. 잔디야, 정신 차려, 금단지! 긴 바닥을 보고 연기하는 이 모습은 배우들의 시선을 맞추기 위한 촬영. 야, 금잔디야.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탄생한 꽃보다 남자에게 박수를 보낸다.